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죽는 순간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혼.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영혼이나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물론 기독교 종파마다 가르치는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면 그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언제 지옥을 만드신 걸까요? 아담이 범죄한 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영원한 불지옥을 만드셨던 걸까요? 아니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딘가에 무시무시한 불지옥도 만들어 두셨던 걸까요? 앞으로 말 안 듣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영원히 고문하기 위해서요? 누군가 목소리 높여서 우긴다고 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자연히 알게 되겠죠. 하지만 영원한 불지옥이라니 어딘가 조금 많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가기 무서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장과 영원히 고통받기 싫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니까요. 전도는 협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옥은 성경 속 하나님의 모습과 결코 조화되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